여러분들은 2019 학부모를 위한 진로 레시피 함께하고 계십니다. 부모님들께서는 일자리 그리고 안정적인 직업에 대한 고민들을 아무래도 그렇죠. 하실 텐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굉장히 전망이 밝구나라는 맞아요. 생각이 드는데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만화학과를 좀 진학하고 싶다라고 하는데 사실 정보가 많이 없잖아요. 다른 학과에 비해서. 우리나라에도 만화학과가 많이 존재를 하고 있나요? 아니면 또 세계적인 추세는 어떤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일단 제가 금년에 한중일 그 애니메이션 관련된 교육기관을 한번 좀 조사를 해봤어요. 네. 근데 그게 애니메이션 쪽이긴 하지만 예를 들면 대체로 이제 사실 만화 애니메이션, 심지어는 게임까지 이렇게 같이 묶어서 가는데 중국에서는 그거를 동만유희라고 그럽니다. 동만유희. 동만유희. 그래서 동이 이제 동화라고 그래서 애니메이션이고. 움직일 동자니까. 네. 많이 만화고 유희가 뭐냐면 게임입니다. 아, 즐기는 유희로. 네, 유희. 만화 애니메이션 게임 분야에 지금 중국에는 한 1000개 정도 대학이 있다고. 우리나라에 이번에 조사해보니까 89개가 있고요. 아, 우리나라에요? 네, 일본에 36개가 있습니다. 이게 아, 일본보다 우리나라가 많네요? 훨씬 많습니다. 일본보다 훨씬 많고요. 학사, 석사, 박사까지 다 가지고 있는 게 11개가 됩니다. 우리나라에. 사실은 굉장히 케이스가 많다고 봐야 되고요. 일본도 학사, 석사, 박사가 있는 케이스는 하나밖에 없어요. 중국은 좀 많지만 이제 생기고 네네. 있는 추세고 우리나라가 어쨌든 전반적으로 상당히 리드하는 그러네요. 네.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은 만화와 애니메이션에서도 강국이더라. 라는 이야기로 들을 수 있는데요. 그만큼 우리 청취자분들의 고민이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쵸? 그래서 진로 레시피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사연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엄연정 성우님의 네. 목소리로 들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한번 꽂히면 정말 최선을 다하는 열정적인 우리 아들 때문에 걱정이 많은 엄마입니다. 이런 사연을 진로 레시피에 보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정말 우리 아이의 미래를 생각하면 숨이 턱 막히니 제 고민을 해결해 주십사 용기를 내어 몇 자 적어봅니다. 우리 아들은 어릴 적부터 만화를 참 좋아했어요. 집에 캐릭터 인형, 피규어 등 관련 상품만 한가득일 정도로 좋아하는데요. 아들이 하루는 애니메이터가 되고 싶다고 만화 학원에 보내달라고 하더라고요. 애니메이터? 아니 그런 직업이 있어? 저는 생전 처음 들어보는 직업을 꿈꾼다며 열정적으로 그림만 그리는 우리 아들. 그 열정에 압도되어 처음엔 아이가 원하는 대로 학원도 보내주고 컴퓨터로 그림 그리는 기계도 사주고 했죠. 그런데 이제 정말 슬슬 걱정이 됩니다. 우리 아들이 내년에 고등학교에 진학하거든요. 너도 이제 대학 진학을 구체적으로 계획해야 하는 고등학생이 될 테니까 그림 연습 좀 줄이고 공부를 좀 하라고 하면 애니메이터가 될 거라 공부는 기본만 하면 된다고 우겨댑니다. 애니메이터도 대학은 가야 하고 공부는 해야 한다고 하면 애니메이터가 뭐하는 직업인지도 몰랐던 엄마가 뭘 아느냐고 무시해요. 멘토님들께서 속 시원하게 말씀 좀 해주세요. 애니메이터나 웹툰 작가 같은 직업은 입시 공부, 학교 공부 덜 해도 되는 건가요? 우리 아들하고 함께 듣겠습니다. 멘토님들 도와주세요. 네. 자, 사연을 들어보니 부모님께서 원하시는 답변이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원하는 답변 있죠. 그러면 우리 성우님께. 부모님의 입장께서. 성우님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어떤 식으로든 공부는 꼭 해야 한다는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그게 꼭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되게 그 만화 애니메이션 관련 학과의 시험을 대학 입시를 보면 그게 예술대학, 예체능대학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몇 개 과목은 아예 점수에 배정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는 아마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수학이나 과탐 점수가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영어, 국어, 사탐만 점수만 가지고 하는 대학도 있고 어떤 데는 그냥 영어, 국어만 갖고 하는 대학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만화나 애니메이션 전공한다는 애들이 고등학교 오면 그냥 바로 수학을 포기하는 그냥 수포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학부모님들한테 이런 질문 받을 때마다 꼭 말씀드립니다. 수학은 계산을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논리를 위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그렇죠. 답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본인이 외우든 이해하든 A4 한 장 가득한 함수 문제 같은 걸 풀 때 보면 과정을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잘 안 하고 들어오면 정말 수포자로 만화가에 들어오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 만화나 애니메이션 똑같습니다. 그림이 오면 이야기가 옵니다. 요즘 같으면 이야기가 6, 7까지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쵸. 그래서 본인이 논리가 필요한데 수학 공부를 거의 않고 들어온 친구가 탐정 관련된 만화나 추리 관련 만화를 그리면요.
세 페이지 내에 범인이 누군지 알게 됩니다. 논리나 출력이 거의 없기 때문에 네. 이야기 구성에 있어서 얕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본인이 거기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아, 내 얘기를 왜 사람들이 재미없게 생각하지? 왜? 난 진짜 어렵게 감춰놨는데 범인을 금방 알지? 본인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수학이 주는 우리에게 추리력과 논리력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리 성적이 안 나오더라도 저는 노력하는 모습은 보여줘야 되지 않나. 결국 공부라는 것은 전반적으로 과목을 나눠놨지만 전체적인 본인의 학습 능력을 통해서 더 배울 수 있는 훈련을 만드는 거거든요. 우리가 운동을 하는 이유는 체력을 기른다는 것처럼 공부를 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 있는 지력을 기르는 행위입니다. 그런 연습을 통해서 나중에 성인이 돼서도 자기 옆에 있는 많은 정보를 스스로 학습해서 좋은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이야기꾼의 환경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림만 그리면 되고 공부는 대충하면 된다라는 거는 절대 작가로 될 수 없는 얕은 생각이다. 네. 결국은 풍부한 학습 경험과 또 정보를 스스로 만드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작가로 성공하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이정민 멘토님도 동의하시나요? 물론입니다. 네. 동의하면서도 이 아이를 보니까 이 아이는 우리 만화 애니메이션 쪽에 진학하는 학생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아주 전형적입니다. 어렸을 때 이런 좀 고집도 있고요. 왜냐하면 이쪽에 오는 친구들이 상당히 자기 동기부여라든가 목표의식이라든가 뭐 자기주도적인 이 성향이 강한 편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근데 이제 다만 안타까운 경우는 뭐냐면 그림만 그리면 모든 게 해결될 거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좀 있어요. 근데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기획, 드로잉, 사운드, 미디어 테크놀로지, 인문 분야, 미학 분야, 미술 분야, 음악 분야, 공학 분야 이런 전반적인 분야들이 다 모여서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커리큘럼도 힘듭니다. 만약에 이 학생이 평생을 그냥 그림만 그리면서 살겠다라고 한다면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니지만 근데 그거는 사실 굉장히 제한적인 역할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만약에 기획도 하고 싶고 나중에 자기 진로에 대해서 제한하지 않고 예를 들면 감독이 된다든가 기획자, 프로듀서, PD 같은 역할을 한다든가 어떤 형태로든 디렉팅을 할 때는 상당히 많은 과정의 노하우들이 필요한 거여서 이렇게 공부 안 해도 그냥 그림만 그려도 된다라고 하는 게 약간의 착각 같은 거예요.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어쨌든 뭐 공부를 다 병행해야 된다 이런 것보다는 그걸 살리되 자기가 정말 해야 되는 일종의 그 협업 단계에서 필요한 내공들은 좀 쌓아가야 된다, 같이. 아,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추가로 설명드리면, 네. 50대, 60대 원로가 돼서도 스스로의 작업량과 조절하면서도 끊임없는 안정적인 수입원을 가지기 위해서는 일단 재미있는 작품에 대한 저작권을 본인이 가질 수 있도록 기획부터 스토리, 그림까지 다 할 수 있는 작가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림만 그리는 사람이기보다는 작가로서 뭔가를 창작해낼 그렇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종합적인 학습 능력이 필요하다. 지금 우리 이정민 멘토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도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굉장히 공감이 가기도 해요. 네. 자, 그래서 정말 작가가 됐을 때 전망 또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한데요. 사실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직업이 작가입니다. 왜냐하면 없는 것에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야 되고 그 리스크라는 게 아주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같이 호흡하고 인정해낼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낸다는 건 보통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사실은 100명이 그 일에 뛰어들면 1명이 될까 말까 한 일종의 스타만 살아남는 작업이 이 작가의 직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모두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가가 될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파악해보고 그 작가가 될 수 있는 역량 내에서 매진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작가라고 했을 때 이제 우리가 용어 규정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작가가 네. 이렇게 글을 쓰는 사람을 작가라고 규정하면 너무 이제 좁아지죠. 네. 요즘은 이제 독립 작가라고 얘기를 하면 자기 혼자서 모든 프로세스를 진행하는 1인 창작 시스템 안에 있는 사람도 작가라고 하고 네. 상업의 영역에 굳이 이렇게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자기가 혼자도 하고 상업 쪽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들을 광범위하게 작가라고 부르는데 이 작가로서의 역량은 모든 걸 다 올코트 프레싱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배워야 되고 역량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요즘의 상황들이 좀 굉장히 중요하게 고려돼야 된다고 보는데 사실 웹툰은 이제 세계 뭐 매출 규모에서 보면 세계 2위라고 그래요. 일본 다음이라고 그러는데 중국에서는 특히 한국 애니메이션을 세계 3대 강국이라고 부릅니다. 3대 강국이라는 게 미국, 일본, 한국이라는 얘기인데 제가 굉장히 재밌게 그 중국 사람 얘기를 들었는데 그 애니메이션 회사 CEO였어요. 그 세계 강국이 어떻게 애니메이션 쪽에서 강국이 되었느냐. 네. 그러니까 미국은 큰 대라는 전략으로 성공했고 일본은 작을 소. 그러니까 크게
뭐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면 일본은 작게 리미티드 기법이나 이런 걸 통해서 성공했다면 한국은 새로운 신자를 얘기하더라고요. 새로움으로 승부했다. 네. 근데 이게 그러니까 제가 들으면서 상당히 설득력을 가진다라고 느꼈던 것이 지금 한국 애니메이션 굉장히 독특한 구조입니다. 예를 들면 인터넷 분야 애니메이션은 세계 최초 웹툰도 있지만 네. 애니메이션 쪽에서도 뭐 마시마로라든가 이런 들이 있었고요. 특히 이제 애니메이션이 최근에는 실시간 애니메이션이라든가 뭐 이런 모션 캡처라든가 또 새로운 VR, XR 이런 데하고 만나서 엄청나게 확장하고 있는 중인데 그 속에서 이제 작가로 살아남는다는 것은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을 다 기본적으로는 자기가 역량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여서 사실 굉장히 좀 높은 퀄리티를 요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작가가 가장 필요한 거는 스토리와 함께 장르에 대한 창의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새로운 장르. 네. 그러니까 새로운 소비 세대 이런 것들을 발굴해낼 수 있는 기획력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건 저는 취재 능력이다. 데이터를 모으는 능력, 수집하고 확인하고 자료를 모아서 자기 걸로 만드는 능력도 필요하기 때문에 네. 공부를 하란 이야기죠.